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논란 당시 기자회견에서 목포 거리에 큰 손은 따로 있다면서 지목한 인물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인물의 행적을 추적해보니 손 의원을 만난 이후에 온 가족을 동원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재작년 6월 목포구도심 만호동 거리축제. 맨 앞줄에 앉아있는 손혜원 의원이 보입니다. 그리고 손 의원이 목포 큰손으로 지목했던 정모 씨를 사회자가 소개합니다. 정 씨가 손 의원을 처음 만났다는 2017년 3월 이후 정 씨와 그의 가족은 손 의원과 경쟁하듯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. 특히 손 의원과 정 씨는 구도심 개발의 모범 사례로 알려진 순천을 함께 다녀왔고 며칠 후 정 씨의 동생은 목포 구도심에서 가장 큰 건물을 사들입니다. 그래도 나한테 승리하기가 있지만 자기들은 나한테 일을 하려고 그러는 손 의원은 정 씨가 건물 매입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집들을 아주 싼값으로 사기 시작했다라고 들었고요. 지금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. 정 씨는 현재 외부 활동을 일체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서는 소년과 목포 큰손 정 씨의 가려져 왔던 관계를 집중 보도합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